책 쇼케이스. 안녕하세요. 책에서 코리아를 맡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Hello, 大家好，我是在책当中负责中文担当的拓实。 Hi everyone, I'm Pedro, the English representative on Check Showcase.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두 분은? 네, 잘 보냈는데 너무 추워졌어요. 진짜? 네. 겨울이 순식간에 뭐 털 이렇게 달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보시는 분들은 우리의 안구에 대해서 사실 하나도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코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 뉴스.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이번에는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MWEB에서 퍼블릭 기사 Jack Reacher Never Go Back이라는 영화의 개봉 후 앞두고 내한한 톰 크루즈와 인피니티의 L씨가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11월 26일 개봉했거든요, 그 영화가. 네. 혹시 두 분은 형이라고 불러보고 싶은, 누나라고 불러보고 싶은 스타 혹시 있어요? 저는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 원래 윌 스미스는 재능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예 없었어요. 그냥 계속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스타 됐어요. 너무 훌륭한 배우잖아요. 척석 씨는 또 스타 중에 만나보고 싶은 스타 있어요? 저는 한국 영화 송강호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배우 송강호 씨? 네, 네 맞습니다. 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한국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와, 완전 실력파이라고 인정했죠. 예. Who's Guest 시간 돌아왔습니다. 페드로 씨가 저번에 안타깝게도 진짜 아는 사이가 맞는데 안타깝게도 전화 연결을 실패하셔서 아쉽네요. 아직 지금만 예. 양세찬 씨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일단 해보자. 오케이 알았어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그렇습니다. 개그맨 양세찬 씨에게 전화 통화를 해보셨는데 전화를 지금 바쁘셔서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혹시 전화 연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척척 박사님. 연결시켜드릴게요. 이쯤 되면 얼굴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 통화.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자기소개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엠플라잉이라는 밴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권광진입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 드렸는데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너무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척석 씨가 인터뷰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광진 씨 혹시 평소에 활동했을 때 이번에 네. 기억나는 팬들 혹시 있는지. 너무 많은 팬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서 남자인 요리사 팬이 있어요. 저희 팬카페에 이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요리해주신 걸 또 이렇게 먹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예. 아 너무 요리를 잘해서 네, 기억에 남네요. 언제 좀 컴백 예정인지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아직은 비밀인데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몸 좀 챙기세요. 아프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척석 씨 날씨 추워요. 옷 따뜻해 입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엠플라잉의 광진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엠플라잉 계속 응원할 거고요. 멋진 음악으로 돌아와 주시길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핫팁 허니팁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끝나고 저도 미앤그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봤는데 재밌는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몇 개 뽑아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볼까요? 진짜 어떻게 되는지? 트와이스가 했네. 트와이스가 했죠. 이건 다른 그룹 춤추는 거구나. 그렇죠, 예. 야, 이거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가서 봐야지. 와, 마이 웨이프만. 아니, 진짜 이 볼 수 있는 영상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 정도 거리에서 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미드앤그리 한 번씩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다. 꼭 한번 가보실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팁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아시아에서 이미 명시공이 자리를 잡은 마마가 마마. 곧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어떤 상을 받을지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그룹을 응원하시고 어떤 아티스트를 응원하시든지 응원하시는 그 아티스트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본방사수에서 만나요. 앞으로도 K-ACCESS에 대한 모든 것 한류 팬심 취향 저격 프로그램 책책 쇼케이스 저희는 5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쇼케이스.